어떤 나라든 대통령에 취임한 첫해 몇 개월간은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게 되어 있다. 그만큼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국민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지지율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선 반면 긍정평가는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 임기 초에 지지율이 급락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사태 때가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잘 믿지 않는 여론조사기관으로 알려진 리얼미터 조사조차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60%선을 돌파했다. 반면 긍정평가는 33.4%에 그쳤다. 긍정과 부정 응답차가 거의 배수로 벌어진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면서 32%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과연 30%선은 지킬 수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윤석열은 지난 대선 기간 중 공정과 상식이라는 워딩으로 국민들을 기망하여 대통령에 올랐다. 하지만 그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인사 논란은 공정은 특권으로 상식은 반칙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심어주고 있다. 대통령실 구급행정요원 우모 씨가 윤 대통령의 지인의 아들인 사실이 밝혀졌다. 또다시 특권층 채용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전 정부의 인사와 비교를 해보라던 윤 대통령은 이 일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국민의힘에서 지원사격을 한다는 것이 더 화근이 되었다. 어쩌다 된 공무원 어공일 뿐이라면서 업무에 나섰는데 한마디로 이 별정직 공무원은 일종의 무슨 공개 채용의 절차로 한 것이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채용했다는 것이다. 현재 지인 아들이라고 채용됐다는 사람도 지난 대선 캠프 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을 사석에서 삼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공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에게는 더욱 든든한 삼촌이 한 명 더 있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7급도 아닌 9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모 씨가 권성동 대행의 강릉 사무실에서도 일을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게 마음이 쓰였더라면 본인 의원실 7급 비서관으로 채용을 하지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한단 말인가. 급기야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심리적 탄핵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 최순실, 비선정치 국정농단 관련 일들이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떠올리게 한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 탄핵이라는 단어가 아주 광범위하게 화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비선 이란 단어는 탄핵이란 단어로 바로 이어져 연상작용을 자극한다.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친인척과 지인 채용 추가 사례를 찾기 위한 취재 경쟁이 붙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린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 씨가 장악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건희 씨란 것이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인사 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에 탑승하고 영부인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이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왔고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에 김건희가 상황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심리적 탄핵이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광우병 사태의 악몽을 떠올린 것이다. MB 때도 광우병 사태로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의 상실을 가져왔고 3, 4개월 만에 대통령실 전면 개편을 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이런 마음대로 인사에 제동을 걸 대통령실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직언을 해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관료 출신이다. 보통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굉장히 비중 있고 역량 있으며 할 말을 하는 정치인 출신들이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없는 현재 그의 폭주는 결국 큰 사고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즉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되지 않는다면 일선 공무원들조차 움직이지 않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고착되거나 더 떨어지게 되면 공무원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고 한다.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대검에서 관련 절차를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결국 검찰을 떠났다. 그는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수사 중단 의혹 등 여러 면에서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한 부장은 전 정권의 법무부에서 내년 10월까지 임기가 2년 연장됐지만 결국 지난 10일 사의 표명을 했고 오늘 수리됐다. 게다가 윤 정부는 일본 정부와의 관계에도 주력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간 행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협상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했다. 마스노 히로카스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만약 현금화에 이르게 된다면 이란 관계에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점은 지금까지도 한국 측에 반복해 전달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권 측의 대응을 잘 확인하고서 이란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 측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마스노 관방장관은 전날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도쿄에서 열린 회담 및 실무 만찬에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다고 소개했다. 오로지 돈으로만 해결해 보려는 것이다. 거기다가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을 언급하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 문제를 물리적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발언이나 진배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근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른바 삼고현상으로 민생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날도 더운데 국민들 열불나는 일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될 기미는 없어 보인다. 이대로 가다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란 말처럼 국민 10명 중 한두 명만 윤석열을 지지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을 맡아선 안 된다라고 거리로 쏟아져 나올 기미다. 그를 향한 국민의 인내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결국 윤석열이 막닥뜨릴 운명은 탄핵이 될 수 있다.